자, 같이 한번 봅시다. 채민아, 너도 이거 지금 같이 봐야 돼. 자, 처음부터 지금 다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강의 찍는 거 알았죠? 자, 우리 지금 15번? 15번에 있는 건데, 자, 같이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내가 얘기했지. 조동사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봤죠? 봐봐. I had five dogs. 나는 다섯 마리 강아지가 있었대. 들어봤죠? 그러면 여러분, 해석은 돼요. 얘 시간 언제야? 그렇지. 과거죠. 과거에 다섯 마리가 있었대. 하지만 지금은 나는 안 갖고 있어라고 했어. 지금 없대. 맞지? 언제야? 나오잖아. 현재죠? 어? 그럼 얘들아, 우리 옛날에 지난번에 배웠던 거? 과거에는 했지만, 과거에 있었지만 현재 없는 거 뭐 생각해야 돼? 그렇죠. We used to have. Used to have. 그리고 애들 헷갈리는 친구들인데 얘들아, 오늘 데이비스도 나왔지만 used라 하면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알았죠? 다 이해했니? 자, 그렇게 하고 처음 몇 번 했죠? 1,100이만 했네. 16번 잠깐 볼게요. 16번. 많은 친구들도 내가 이렇게 해서 맞았나 라고 좀 생각 한번 해봐. 자, 우리 16번 볼 건데, 빈칸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 메인은 무슨 뜻이었죠, 얘들아? 뭐라고? 그렇죠. 뭔가 해도 된다는 건 뭐 있어? 된다. 해도 된다나? 뭐뭐? 일지도? 모른다 이 뜻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can't는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네. 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동양이 누구지? 동화? can't 무슨 뜻이 있었죠? 그렇지, 강화수축으로. 네? 강화수축? 그렇지, 부정으로 뭐뭐? 일리? 없다. 또! 할 수 없다 이 뜻이죠. 저는 be able to네요. be able to는 무슨 뜻이니? 우리 민재 무슨 뜻이야? 응? 아? be able to 누구를 대우로 쓴 거야? 그렇죠, 캐리저가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should는 뭐야? 민재가 should 무슨 뜻이야? 그렇죠, 좋아요. 해야 한다. 아이고, 우리 마침 너무 대답하려고 했어. might는 may의 과거형인데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 뜻을 둘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공손한 표현이야. 됐지?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It rained later, bring an umbrella.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야, 비가 나중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죠? 비가 올지도 몰라. 우리 우산 가져가자. 우산 가져가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TJ야,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 그렇죠. may, who, 또 뭐도 들어가는데? might도 들어가도 되죠. 맞지? 공손한 표현으로 써도 돼, 얘들아. 이해됐어? 자, 두 번째 볼게요. James broke the glass again. James가 또 유리를 깼대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he had to be more careful. 걔, have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조동사 다음에, 자, 비번에 대한 인사이트인데, 자, 나는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볼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더라. 조동사 들어가면은 제가 뭐라고 했어 지난 시간에? 이거 무슨 표현이야? 어? 현재 완료긴 한데 조동사가 해피가 들어가요. 다시 한번. 얘들아,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조동사 다음에 강력한 규칙이죠. 동사? 원형 써야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조동사가 과거 표현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난 과거 표현 쓰고 싶네? 과거 표현은 최후의 시간 누구라 그랬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빨리 대박 맞지? 얘가 여기 들어가서 조동사 강력한 규칙이 있으니까 동사 뭐가 된 거야? 원형이 된 거죠. 따라올 수 있어? 자, 한번 볼게요. 제이스가 똑같대요. 얘는요, 더 조심 해야 했었는데 맞죠? 그래서 여기 비번에 잠깐 들어가기 뭐야? should. 따라올 수 있어? 따라할 수 있니? 자, 그래서 1번, 5번, 4번 다 지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She has just had breakfast. 얘 방금만 그 아침을 먹었대요. has been 들어가 있네. 이건 무슨 개념이었죠, 이거? 현재? 그렇죠, 완료예요. 이제 완료 가능한 친구들.
얘들아, 틀려도 괜찮은 거 얼마든지 대답해도 돼요. 알았죠? 그럼 저 스트레 들어가 있네. 민정아, 저 스트레 들어가면 현지 알려. 내가 무슨 영법이라 했어? 형, 방금 막 경험 결과 계속 완료 중에서? 방금 막 먹었대. 막 끝났대. 결과, 결과 비슷해. 결과 말고 또. 경험 말고. 계속 말고. 그렇지, 완료야. 오케이, 좋아. 내가 너무 잘했어요. 자, 완료예요. 알았죠? 완료 끝났다는 얘기야. 그만 끝났대. 그러면은요, 얘는요, 지금 배고플 리가 없어가 바뀌지, 얘들아. 맞죠? 몸에 의미가 없어. 얘는 지금 이미 배고플 리가 없어. 내가 먹었잖아. 그러면 최근 몇 번이 들어가? 2번, 3번 중에서? 그렇죠, 2번이죠. 그러면서 얘가 들어가니까. 정답 나온 거 몇 번? 3번. 이해됐어? 왜 필요한지 인사이드를 받아야 돼. 또 이해 안 됐던 거 몇 번이었지, 최근? 나머지 됐어? 오케이, 자, 나머지도 세현이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채민이 이거 다 들어야 돼요, 지금. 자, 얘들아, 우리 몇 페이지 하면은, 몇 페이지냐? 잠깐만, 이거 가는 거 있어. 53페이지! 제대로 연락하면 53페이지 해주세요. 얘네들한테 지금 검사한다고? 좀 이따 끝났다 항상 검사할게. 자, 얘들아,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만 나오시면 되네요. 추석이죠? 수요일까지 나오시면 돼요. 아니, 수요일 와야죠. 수요일까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자로 다 잘못해서 문제해줄 거야. 아니, 내일 문제하지 않았나?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27일까지 나오시면 돼요. 29일부터 쉬는 거야, 추석 때. 알았어? 수요일 와야 된다고. 못 나와? 잠깐만. 혹시나 지금, 얘들아, 지금 좀 얘기해 주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월요일 수요일 나와야 되거든? 동아, 그때 저기 가는 거야? 시골 가는 거야? 여행 가? 오케이. 동아 그러고. 뭐야, 그래? 야, 어? 뭐야? 잠깐만, 나 지금 억까당했거든, 얘들아. 아, 진짜. 또 혹시, 뭐 한다? 너희들은 아마 10월 2일까지 쉬고 10월 4일부터 나올 거야. 자, 또 빨리 공지해 줄게요. 공지해 줄 거야. 지금 뭐 있어? 혹시 모르겠으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저 언제 쉰다라고 꼭 얘기해 줘야 돼,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자, 얘들아, 이거 팬티.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야, 우리 많이 왔네. 완료 시제. 자, 유닛 10. 자, 53페이지인데. 자, 얘들아, 우리 지난번에 현재 하려고 했던 것만 다 기억하시죠? 현재 하려에서 과거 하려나 미래 하려고 했었어. 자, 조금만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게 현재 완료라는 게 있었어, 얘들아. 맞죠? 현재 완료가 있었는데, 현재 하려는 생경우가 뭐 플러스 뭐라 그랬어? 그렇죠. 여러분, 옆에 살짝 적어보세요. 해피피다 라고 적어주시고요. 해피피가 이렇게 쓰는데, 얘는 이렇게 쓰면, 자, 얘 정의가 뭐였어? 과거에 했던 동작이 언제 영향 끼치는 거야? 그치, 현재 영향 끼치는 거다. 기억나니? 자, 지난번에 우리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재 하려면 총 몇 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어? 총 몇 개의 뜻이 몇 가지로 나누죠? 경험? 뭐 있어, 얘들아? 그렇지, 얘들아! 계속 대답해야 돼, 경험, 계속! 결과? 완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나니? 기억나? 뭐뭐 한 적이 있다, 계속 뭐뭐 해왔다, 해버렸다, 막 뭐뭐 했다. 맞죠? 다시 한 번. 자, 경험은 뭐뭐 한 적이 있다. 뭐뭐 한 적이 있다 했지. 이거 같이 어울리는 거, 경험 같이 어울리는 거 뭐뭐 했었죠, 얘들아? Never, ever, before. 그 다음에, 뭐뭐 times. 기억나니? 기억나?
자, 우리 계속의 뜻은 뭐였죠? 뭐뭐? 해왔다고요? 해왔다의 뜻이고 얘랑 어울리는 건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다른 표현으로 쓸게요, 얘는. 자, 얘랑 어울리는 건 누구누구 있었지? 폴과 센스가 있었다. 폴은 무슨 뜻? 뭐뭐 하는? 동안. 센스는 뭐뭐 입으로. 다들 기억나시죠? 자, 결과는 뭐뭐 해버렸다고 얘는 딱히 어울리는 부사가 없었습니다. 해석했을 때 뭐뭐 해버렸다 이 뜻으로 해석되는 녀석이라고 했었어요. 마지막 완료입니다. 완료는 막 뭐뭐 했다. 막 뭐뭐 했다 했지고요. 자, 같이 어울려 쓰는 녀석은 얘가 누구누구 있다고 그랬죠? 방금 막 했어요. 이미 막 했어요. 오케이. 됐니? 천천히 적어주세요. 자, 그럼 현재 완료가 과거에 했던 동작이 현재 완료 시는 거라고 했어요. 들어봤죠? 그럼 이번에는 누구 있었죠? 과거 완료가 있었어요. 자, 과거 완료가 있네. 과거 완료는 보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헤드피피가 있었다 그랬어. 헤드피피로 얘도 여기 위에 있는 이 경험 계속 결과 완료의 뜻을 그대로 가져다 놨습니다. 1번, 여기 위에 1번 이렇게 표시할게. 1번의 뜻을 그대로 가져요. 얘도 똑같이 경험 계속 결과 완료가 되는데 경험 계속 결과 완료도 결국 위에 있는 부사 보고 판단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근데 얘들아, 1번의 뜻 말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또 무슨 표현이라고 하냐면 오늘 바꾼다는 노래인데 무슨 표현? 대? 그렇지! 대과거. 어? 선생님 대과거가 뭡니까? 뭐보다 더 이전 시간이야? 그렇죠. 과거보다 더 이전 시간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과거보다 더 이전 시간 났다는 걸 과거 완료 대과거라고 해요. 자, 또 마지막으로 과거 완료가 있으면 무슨 완료도 있죠? 미래 완료도 있는데 미래 완료 같은 경우는 will have pp가 있어요. will have pp야.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겨보았냐면 현재 했던 동작이 미래의 어느 순간에 영향을 끼치는 녀석이라고 그랬어. 현재 했던 녀석이 미래의 어느 순간에 영향을 끼치고 어, 과거 완료 이건 안 썼네.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과거에 더 과거에 했던 게 과거 아니, 더 과거가 뭐야? 갑자기 가져보고 싶다. 너 좀 가져보고 있다. 자, 과거하려고 했던 게 더 과거에 했던 동작이 언제까지 과거 어느 순간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고요. 현재 하려는 아 미래 하려는 현재 했던 게 미래 어느 순간에 영향을 끼치는 거를 주는 거를 미래 완료라고 했어요. 됐지? 미래 완료 특징, 누구랑 같이 쓴다? 무슨 부사랑 같이 쓴다? 그치, 미래 부사랑 같이 쓴다. 미래 부사랑 같이 쓰는데, 어, 얘들아, 영작할 때 조심할 점 알려줄게요. 지난번에는 그냥 문제 푸는 거라서 제가 안 알려줬는데, 영작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미래 부사일 때,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부사가 터지면은, 부사가 구도 있고요. 또 뭐도 있죠? 부사? 절도 있겠네요. 맞지? 부사 절도 있어야 되나? 맞죠? 솔직히 부사고 뭐 과인의 뭐 과인 중화로 내일까지 이건 너무 쉬워요. 근데 너희들이 어디서 많이 들리냐면은 부사 절일 때요. 부사 절일 때. 부사 절일 때 얘들아 접속사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근데 보통 여기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절은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거든요. 어? 그러면 동사 무슨 시제 써야 될까? 그렇지! 현재 시제. 자, 여기는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라고 적어주세요. 어? 왜 그럴까요? 얘들아, 무슨 법칙이었어, 이거? 시, 조, 현미.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민정아, 이거 옛날에 몇 번 기억나? 어차피 예시 보면서 다시 이해시켜줄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이거에 대한 정리.
정리가 끝난 거예요. 다 적고 있지? 돌아다니면서 본다. 오케이, 좋아요. 잼민아, 너도 적어라. 잼민아, 이거 보고 나한테 갖고 와. 그냥 가면 선생님이 테스트 해줘야 돼. 자, 어우. 자, 이거 운동 했을 거야. 자, 과거 알려볼게요. Help me. 자, 선생님이 대과거에서 어느 시점까지 일어난 일을 표현한다. 밑줄 쳐주시고요. 자, 얘는 끝까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다 그랬어요. 자, 완료. He had just. 걔는 방금 막 끝냈어요. 방금 막 Help me를 썼네요. 왜 완료입니까? 누구 때문에 완료야? Just. 방금 막이라는 부사가 같이 어울렸으니까요. 괜히 지었네요. 여기 just 있네. 됐어? 그 다음에 She had lost her wing. 얘는 반지를 잃어버렸다. 여기서 얘가 지금 had lost를 썼는데 왜 결과예요? 해석을 해보니까 뭔가 해버렸어요 라고 해석하니까 과거, 아, 결과입니다. 됐지? 경험. She had never eaten a meal. 이렇게 했어. 그 여자가 지금 먹은 적이 없었대요. 없었었대. 자, 얘가 왜 경험이니? 민정아, 얘가 왜 경험이야? 누구 때문에? 지워버리긴 했지만. 그렇죠. never 때문에. 잘했어요. 자, I have tried to change my bad habit. 나 내 습관을 계속 못 치려 했었어. 보통 폴과 슬슬도 쓰지만 너무 해버렸어. 계속 해왔다의 뜻으로 해석이 되면은 아 해왔다의 뜻을 해석되니까 여기 있는 게 얘가 계속적 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과거형이랑 과거완료 비교라고 나와있는데 자, 지금 다행히도 지금 과거형 비교라고 살아있네요. 자, 과거형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 과거랑 과거완료 중에서 누가 더 먼저야? 누가 더 먼저니? 헤르피피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과거형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헤르피피죠. 그래서 1번, 얘가 첫 번째로 일어나고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헤르피피 쓸 때 저번 조건 유의해주세요. 자, 그럼 보자. She had already left. 그 여자는 이미 떠나버렸대요. The station 역을요. When the train arrived. 기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떠나버렸대. 자, 그러면 여기 arrived 동그라미 치고 과거네요. Had already left가 들어가 있네. 이미 막 벌써가 들어가 있어. 자, already가 들어가 있네. T지야 그러면은 과거 완료 무슨 대명법? 그렇지, 완료예요. 자, 그러면은 과거로 얘가 지금 대과거네요. 자, 그러면은 자, 최루야 어떤 게 먼저 일어난 거야? 그 여자가 먼저 떠난 게 먼저 일어난 거야? 도착한 게 일어난 거야? 누가 더 먼저 일어났어요? 도착했다고? 봐봐. 그녀가 떠나고 나서 기차가, 아, 기차 있을 때 그 여자는 이미 떠나버렸대요. 누가 먼저 일어났어? 그치, 그 여자가 먼저 떠났잖아. 얘가 먼저 일어났고 얘가 두 번째다. 따라할 수 있어? 따라할 수 있지? 영장 깔 때 조심해. 누가 먼저인지 봐야 돼요.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자, will have pp입니다. 미래 완료인데요. 현재부터 시작해서 미래 향한 시점, 미래 향한 시점까지 가는 거죠. 가는 시점을 연결되는 일을 표현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will have pp인데 현재 시작해서 미래 향한 시점까지 연결한다 밑줄 쳐주시고요. 그래서 뭐뭐 한 셈이 돼, 뭐뭐 일 것이다,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있고 문장에서 when, if, by the time, before, after과 같이 쓰는데 자 여러분들 얘네들 이렇게 동그라미 잠깐만 아 다 미쳐치고 여러분들 얘네들 나왔을 때 만약에 전일 경우 전일 경우는 뭐 조심해야 된다? 시, 조, 현, 미를 조심해야 된다 라고 적어주세요. 자, 여러분 얘도 똑같이 미래 완료도 경험 계속 결과 완료 똑같이 가지긴 가져요. 가지긴 가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미래 부사를 쓴다 이것만 말이고 가지고 놀면 돼. I will have finished. 나는 숙제 끝낼 거예요. My homework. 내 숙제를 by tomorrow. 내일까지. 어디에 무슨 부사? 미래 부사가 나와서 선생님 여기에 미래 완료를 썼습니다 라고 머릿속에 넣는데. 자, 두 번째도 볼게요. They will have left. 걔네들 떠날 거예요. When I get there. 내가 도착했을 때. 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 쓴다? 현재 시제 시조현미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왜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영작할 때 조심해. 그래서 아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현재가 미래를 뜻하니까 미래일이니까 will have left를 썼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I will have read this novel three times. 나 이거 세 번 읽는 셈이 되는 거야. If I read it again, 내가 한 번 더 읽는다면. 민정아, 여기 왜 read라는 형태 썼어요? 그치, 만약에니까 무슨 뜻이야? 시간이나 조건 중에서? 그렇죠, 시조현미니까 얘는 똑같이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래서 아 미래의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티즈야 three times가 들어있네. 뭐뭐 times면은 경험 계속 결과 알려주면서 뭐예요? 그렇지, 좋아요. 자, 계속이네요. 자, we will have lived here for 20 years. 우리가 20년 정도 살게 된대요. by next year, 내년이면은 이런 거 있어. 뒤에 보니까 얘네 또 뭐가 나와있어? 미래부사죠? 미래부사 나와있으니까 얘네들 will have to be 쓰면 되고요. 자, for 20 years, 20년 동안이 나와있네. 이것 때문에 얘네 기술정법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 됐어. 얘네가 처음 들었을 때 힘들었지만 지금 계속 발이 보고 나니까 익숙해지, 편해지지 않았어요? 편안해지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시조현미 이거 지금 밑에 그거 설명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됐으면 밑에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샘플 테스트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 한번 공부도 해주시고 홀수 번호 한번 해봅시다. 준비 시작. 선생님도 지금 앞에다가 공부 분석해줄 거야. 일상동사 풀고 공문서 한 게 맞았나 틀렸나 보세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민재, 우리 에이스 민재. 자, 1번 정답 뭐야? 그렇죠, 왜 이거야 민재야? 그렇죠, 뒤에 미래부사가 나와있으니까 미래 완료예요 얘기하면 되죠. 잘했어요. 자, 동아야 3번 정답 뭘까요? 그렇죠, 왜를 한번 빌리네. 왜 밀비 쓰면 안 돼? 뒤에 뭐가 나와있어? 그렇지, 미래를 나타내는 연습도 있고 다섯 번 간 적이 있다. 미래 완료로 쓰는 게 더 맞겠죠. 자, 여기까지 됐니? 자, 오케이, 잘했으면은요, 자 우리 뒤에 짝수 번호 18번, 10번 풀어볼게요. 뒷장이 아닌가? 옆장인가요? 뒷장이네. 너희들 기준으로 뒷장 8번, 10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자. 준비 시작. 뒤 정찰고 우리 귀여운 티셔 귀티. 근데 귀티나는 귀티. 응? 티지 죽으라고 그래. 이러고 있어요. 8번씩. 뭐야, 엄마 벌써 그렇게 하셨어?
여러분 10번 좀 헷갈릴 것 같은데 by the time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로 뒤에 주어 동사 나와요. 뭐뭐 할 때쯤이면이란 뜻이야. 자, 지금 8번, 10번 같이 갔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어? 자, 얘들아, 자, 집중. 자, 다 같이 지금 집중. 자, 씬이 캐나다에 다시 간다면이라고 나와있네. 여러분들, 뭐 한다면이니까 부사절이죠? 부사절은 앞에 써도 되고, 맨 뒤로 가도 괜찮아, 얘들아. 알았지? 근데 그냥 앞에 쓸게요. 혹시 뒤에 쓴 친구들 뒤에 쓴 것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뭐뭐 한다면이네? 민정아 뭐뭐 한다면 뭐 써야 돼? 그렇죠. 이거 먼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어동사를 해야 되잖아. 바로 뭐 쓰면 돼요? 씬을 쓰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if라고 쓴 거 자체가 나오면 우리가 아까 전에 조심하라는 거 시? 그렇지. 시조선비 조심하라 그랬어요. if, seen 다음에 간다면이에요. 간다니까 뭐 쓰면 돼? goes를 쓰면 되겠죠. 따라올 수 있니? If she goes 다음에 캐나다에 간대. To Canada. 캐나다에 다시 간대요. 다시. 명작하면 뭐야? again이죠? 자, 시조현미 시간과 조건의 부서질 현재가 미래를 뜻이란다. 그럼 미래의 얘기겠네요. 그 다음에 주어 찾으면 돼. 그는 he가 나오면 되고요. 가는 셈이 된대요. 미래를 나타내고 있네. 그러면 뭐 써야 돼? 뭐 써야 돼? 미래잖아. 그렇지! will have 다음에 오늘 써야 돼요? been을 써야 돼요? 그렇죠. will have been there. 그 다음에 다섯 번이네? five times. 아, 진짜 선생님 말대로 한국어 영작대로 기교함수 쓰니까 쓸 수 있겠네요. 계속 해야 돼, 얘들아. 우리 이거 한 번만 정리하자, 얘들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을 때 have을 want 투랑요 been to가 있었거든? have, want to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어디 어디에? 가버렸다. 그래서 얘 지금 있어, 없어? 지금 없어요. 지금 없다는 얘기야. 얘는 어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올 수 있니? 자, 적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여러분 너무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진짜 지금 중상과 수업인데 여러분 너무 잘 따라오고 있거든. 자, 10번 한번 볼게요. 네가 돌아올 때쯤이면 이렇게 나와있네. 뭐뭐 할 때쯤이면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와 다르게 영어는 접사를 먼저 쓴다 그랬어? 그러면 먼저 by the time 먼저 쓰면 되죠? 너가 돌아온대요. 그러면 너가 주어 누구 써야 돼? you를 쓰면 되겠죠? 어? 근데 뭐 할 때쯤이면 뭘 나타내고 있어? 시간. 그러면은 요 자리에 me를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By you, by the time you 자, 돌아오다니까
come back 쓰면 되겠죠. 네가 돌아올 때쯤에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나는요 주어죠. 고쳐 쓸 것이래요. 민정아 그러면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언제야? 그렇죠. I will have fixed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너의 컴퓨터네 민재야 뭐 쓰면 돼? 너의 컴퓨터? 그렇죠. Your computer. 계속 영어랑 우리나라 말이랑 비교해서 써야 돼요. 넘겨도 괜찮니? 혹시 맞은 사람 있어요? 뼈면 잘 맞으면 돼 지금. 알았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서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잠깐만. 우리 6번 한 번만 해보세요. 6번 한번 해보세요. 우리 55페이지에 6번 한번 해보자. 아, 5번, 6번 해보자. 5번, 6번. 자, 얘들아, 시간 과거예요. 그리고 누가 먼저 일어났는지 보세요. 누가 먼저 일어났는지 보세요. 그거 유의해서 해봐. 네, 영상이 원래 좀 많이 어려워요. 근데 계속 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뼈대만 맞아도 선생님은 뭐라고 안 해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뼈대만 맞아도. 자, 같이 한번 해볼까? 얘들아, 지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이나 특징을 다시 한번 봐야 돼. 자, 앞에 보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은 접속사를 맨 뒤에 써버려요. 하지만 영어는 어디다 쓴다고? 맨 앞에다가. 뭐뭐 했을 때래. 그러면은 민재야 뭐뭐 했을 때 생각나는 거 뭐 있어? 그렇죠. when이에요. 자, when을 먼저 쓰고 자, 영어 주어 동사를 먼저 내가 주어네 I 다음에 갔을 때래. 시간 언제야? 과거죠. 과거의 얘기를 잘 봐. 내가 호를 갔을 때가 먼저예요. 엄마가 자도식을 끝냈다가 먼저예요. 끝낼 게 먼저죠. 그러면 얘 이미 과거 표현인데 어떤 거를 핸드폰이 써야 되죠? 얘야 얘야. 그렇지 이거죠. 따라올 수 있어? 자 부업으로 갔을 때 I went to 다음에 잠깐만 I went to 다음에 자 부업을 할 때 자 여러분 부엌이라는 거 다 넘어봐요. 자 그렇죠. 키친 쓰면 되죠. 자, 갑자기 부엌 영어로 치킨이라고 생각났어요. 치킨 먹고 싶다. 자, 바로 봤을 때요. 자, 우리 엄마는 이네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얘들아, 공동체 주식인데 우리 엄마라고 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얘네들은 공동체가 아니거든. 지들끼리 혼자 놀아요.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될까? 그치. 엄마인데, 마이까, 아월일까? 그렇죠. 마이예요. 여러분 이거 문화적 차이야. 알았지? 미국에서는 개인주의라서 나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공주주의라서 우리 엄마라고 얘기해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됐어? 좋아. 그래서 my mom 다음에 자 이미 끝났대요. had already finished. 잠깐만. 아 준비할 때 저걸로 해야 되네. 맞네. 미안. 하고 finished
다음에 우리 finish라는 거 배웠다. 얘들아 finish라는 이 동사는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터 썼어요? ing 써요? 그렇죠 ing죠. 뭐 쓰면 돼? preparing dinner 쓰면 끝나죠. 얘들아 좀 감각 잡았어요? 잡았니? 6번 같은 경우는 제가 선생님 공부 저번 해놨어요. 너희들이 한번 해보고 다음에 채점할 때 볼게요. 자, 예, 여기까지 했고, 자, 우리 그 다음에 어디가 주시냐면요. 자, 여기서 조금 집중해야 돼. 자, 페이지 200쪽, 그냥 60쪽 가볼게요. 수동태라는 데서 가볼 거야. 자, 수동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밑줄 치면서 얘가 뭔 얘기하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면이 살짝 해줄 거야. 자, 수동태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는데, 자, 수동태는요, 주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당하는 것이다. 라고 별표 주세요.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고,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고, by 플러스 행위자는 생략 가능이다. 생략 가능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정말 간단하게 좀 정리해볼게.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고 있는 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야. 얘들아, 수동태는 누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냐면요. 자,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쓰는 게 수동태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대표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쓰면 얘는 무슨 태? 능동태예요. 주어가 목적어를 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따라올 수 있어.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으로 떼는 거야. 자, 얘가 앞으로 떼고요. 동사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뭘로 바뀐다 그랬어? 그렇죠.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뀌고 마지막 얘 주어는 맨 뒤로 가서 뭘로 된다? by 플러스 명사로 바뀌는 겁니다. 얘 무슨 태? 수동태입니다. 됐어? 자, 그러면은 해석할 때는요. 자, 해석할 때는 주어가 당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주어가 당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by 플러스 명사. 원래 주어 있던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적었니? 자, 그래서 볼게요. Good people, 착한 사람들이 a record, 화면을 받습니다. 받는다라고 당하는 걸로 해석됐네. 됐어?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 얘들아? 이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지금 얘들아, 주어가 당하다라고 해석했죠? 맞지? 맞지? 주어가 당하다죠? 근데 원래 주어는 원래 능동태에서 뭐였어? 목적어였죠. 그러면 해석할 때, 두 번째 해석할 때, 주어를, 원래 얘기하잖아. 맞죠? 얼른이죠? 능동하다. 라고 해석해도 괜찮겠네요? 우리나라 말은 수동태 많이 써요, 얘들아? 안 써요. 근데 1번 틀린 거 아니에요. 1번으로 먼저 입혀놓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난 자신 있어 하면서 나는데 주어를 능동하다 했을 때도 괜찮아. 알았지? 예를 들어볼게. 정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안 적어도 이해만 하세요. He writes the book. 이런 말이 있어. 자, 이렇게 쓰면 처음에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죠. 근데 나는 얘 책이 쓰여진 게 지금 강조하고 싶어. The book is written. 자, 그 책이 쓰였어요.
마님, 그에 의해서. 자, 아까 선생님께서 한 게 첫 번째로 한 건 뭐야? 책이 쓰여졌어요. 그에 의해서. 맞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원래 능동이었죠? 목적어였죠? 책을 썼어요, 누가요? 해도 괜찮지. 선생님,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1번으로 밀어붙여도 괜찮아요. 됐니? 자, 이거 안 들어도 돼요? 자, 그렇다면, 자, 밑에 여러 가지 수업자라고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수동태는 우리가 목적어가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게 수동태라고 얘기했어. 맞아! 티저 어제 잠 못 잤어? 잠 잘 잤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왜 이러고 있어? 왜 그러고 있어? 왜! 아퍼. 나 어제 고등학교 애들한테 내가 이렇게 매일 다 뒤집어 쓰 이러고 있었어. 하나 잡을게. 자, 오늘 얘들아 놀라지 마. 오늘 선생님 운동복 봤어. 근데 데드리프트잖아. 너희들 맨날 데일리 불죠. 쌤 맨날 데드리프트. 나 20kg 올렸어. 너 왜 웃어? 너 웃을 수 있어? 자, 볼게요. 자, 이번에 여러 가지 수동태 나와있는데 수동태가 그러면은 얘들아 아까 전에 접었던 건데 얘는요 몇 점씩부터 쓸 수 있을까? 목적어가 뭐니까? 목적어가 몇 점씩부터 있잖아요? 그렇죠! 3형식, 4형식, 5형식까지 수동태를 쓸 수 있어요. 따라할 수 있니? 3형식, 4형식, 5형식까지 이렇게 수동태를 쓸 수 있어.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3, 4, 5형식이나 쟤네들이 저렇게 쓰일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번엔 4형식 선택하고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4형식 선택은요, 주어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를 수동태로 변형시킨 것이다. 붙여주시고요. 자, 그래서 목적어, 간접목적어나 직접목적어들, 자, 얘네 둘 중에 하나를 주어로 보낸다고. 왜? 수동태 왜 쓴다고? 목적어 강조로 쓰는 거라고. 그러면은 4형식을 우리 목적어가, 아, 수동태가 두 가지 형태로 쓸 수 있겠네. 맞죠? 자, 다른 하나는 그대로 둔다고 했는데 옆에다가 4형식 수동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이번에 자, 4형식 수동태예요. 자, 4형식 수동태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우리 4형식 수동태인데 아까 전에 4형식 한번 불러볼까? 최대한 주어를 뭐 쓴다고? 동사 다음에? 그렇죠. 간접목적어. 그렇죠. 직접목적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간접목적어 우리 해석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뭐뭐? 그렇죠. 에게라 해석한다고 그랬고 직접목적어는요? 을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확률상으로 뭐뭐 에게니까 뭐뭐 에게는 사람이 많이 나와? 사물이 많이 나와? 사물이야? 사람이야? 그렇죠. 사람이 많이 나와요. 직접 목적어는 누가 많이 나올까? 그렇죠. 사물이 먼저 나와. 자, 그러면은 얘가 사람이 중요해요? 사물이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하죠? 사람을 먼저 빼볼게. 자, 얘를 지금, 얘가 지금 능동인데, 지금 수동태를 바꾸면 내가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 그랬어? 수동태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수동태, 간접 목적으로 맨 앞으로 뺐어요? 그냥 그대로 쓸게요. 안 헷갈리게. 간접목적으로 맨 앞으로 뺐어. 이걸 주어로 빼면은 다음에 동사는 뭘로 바뀌어? BPP로 바뀐다. 맞지? 그 다음에 직접목적으로는 어떻게 내려오냐면은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알았어? 그 다음에 주어는 마지막 맨 뒤로 가서 by 플러스 주어로 바뀐다 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거 구분 분석해보면 동사, 목적어, 얘가 A, B, 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원형을 지금 그대로 써준 거야, 안 헷갈리게. 자, 그런데 여기까지 됐는데 이번엔 사물, 얘가 먼저 나온 거 써볼게. 자, 얘가 먼저 나와버리면은 직접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먼저 나왔어? 동사 바로 써야 되죠. B, P, P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 동사 쓰고 얘들아 3분이 나왔네? 3분이 나왔으면 얘가 가는 방향이 필요해요. 방향이 필요하니까 품사 중에서 방향을 나타내는 것은 누구라 그랬니? 그렇죠! 전치사라고 적어주시고요. 전치사를 쓴 다음에 이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단전 목적어가 나오고 by 플러스 주어 순으로 쓴다 라고 적어주세요. 구문 분석할 때는 얘네들이 ADM 얘네들이 AD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전치사가 우리가 총 세 가지가 있다 배웠거든? 뭐뭐 있었죠? 어? 뭐뭐 있어? 그렇지! 2, 4, OF 2, 4, OF 세 가지가 있다 적어주시고요. 자, 2 같은 경우는 우리 배운 게 그림 몇 장? 한 장짜리를 예를 들어서 give 같은 거 준다 그랬죠? give, show 그림 한 장이야 머릿속에? 4는 그림 몇 장? 두 장 예를 들어서 buy 그 다음에 make 동아야 이거 뭔 말인지 기억나니? 다 기억나? 좋아 5분은 뭐밖에 없다? S 하나밖에 없다 나만 챙겨주면 되겠죠? 네네 페이지까지 하려고 했거든? 그러면 너희들 너무 힘들어 할 것 같아. 자,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 영어 문법 해봅시다. 폴리스맨이라고 얘 주어져 이거 분석해줘. 게임 좋습니다. 헐 그 여자에게 뭘 줬어요? 어, 파인. 얘들아 파인이라고 하면 벌금이란 뜻이에요. 벌금을 뭐에 대한 벌금이야? For parking illegally. 불법 주차한 것에 대해서 벌금을 부여했대요.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이거 보이지? 보이죠? 자 그래서 어? 사람 먼저 나왔네? 사람 먼저 나왔어요. 사람 먼저 나오면 뒤에 전체 쓸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 자 그래서 간접목적어 먼저 나와서 얘가 지금 주어가 됐죠? 그 다음에 수동으로 바꾸니까 was given으로 바꿨어. 그럼 사람 뺐네요? 직접목적어는 전체 써서 넣어요. 아 그럼 그냥 그대로 내렸는데요? 그대로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대로 지금 내려온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뒤에 있잖아. 그 다음에 폴리스맨은 바이 폴리스맨 원래 주어에 있던 게 바이 주어로 바뀐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게요. 어파인 얘가 지금 주어 자리에 남아있어요. 얘가 먼저 뺀 거야? 직접 먼저 뺀 거야? 그 다음에 게이브를 was given 수동태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어? 얘가 가야 될 장소가 필요하네. 방향이 필요하니까 to her로 바꿔 쓴 거야. 근데 그 다음에 by the policeman for parking illegally 이렇게 바꾸면 되죠. 됐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잘 구분해서 봐야 돼. 자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설명만 안 했는데 얘가 수동태 바꿨을 때요 이 비동사 쓰는 거 있지 얘들아 뭐 조심해야 되냐면 적어봐 얘는 첫 번째로 수일치 조심하셔야 돼요 영작할 때 얘들 실수 많이 해요 수일치 조심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시제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시제가 했는지 과거인지 원래 게이브가 과거잖아 그러면 얘 수동태 뭐 써야 돼? was given으로 바꿔 써야 되죠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좋아 자 마지막 오형식 수동태인데 자 이거 지우고 좀 써볼게요 사형식 이거 다 지워도 괜찮니? 지울게요 아 저 옆에를 지워야 돼 자 마지막으로 오형식에 수동태가 있어요 자 오형식 수동태가 있는데 오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이렇게 있죠? 그렇지? 자, 근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품사는 내가 뭐가 들어간다 그랬니?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간다 그랬죠?
됐어? 자, 그러면 수업도 만들 때 다시 한번 누구를 강조하려고 앞으로 뺀다고? 이 중에서? 목적어, 맞지? 자, 그럼 수동으로 바꿨을 때, 자, 목적어 앞으로 땡겨서 주어 다음에 be, pp 쓰면 되고요. be, pp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목적격보가 그대로 내려와요. 목적보 그대로 내려오고, 마지막으로 주어가 by 플러스 명사로 바뀐다라고 해서 머릿속에 넣으면 돼. 이게 기본이야. 다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또 문제가 안 되는 건 여러분들 안 어려운 게, 요 자리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투부정사도 그대로 똑같이 내려오면 돼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런데, 투부정사나, 그리고 또 목적격 보호 자리에 가끔씩 뭐 나오냐면, ing도 나오거든? ing도 그대로 내려와요. 그대로 내려가. 자, 그런데 얘들아, 오형식에서 특수한 동사들이 있거든요? 자, 적어볼게요. 오형식에 여기까지만 적으면 될 거야. 특수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특수한 동사가 있는데, 여러분, 목적격 보호자리 동사 원형 쓰는 동사가 있어요. 누구죠? 무슨 동사라 그럴까?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 쓰는 동사 있어. 어? 맞아요. 주어 다음에, 지각 동사를 먼저 쓰고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는 녀석이에요. 알았지? 선생님, 지각 동사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보다 인지하고, 감각을 하는 동사예요. See, hear, listen to 이런 애들이야. 알았지? 자, 그런데 얘네가 지금 수동으로 바뀔 때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저 형식대로 비슷하게 가는데 얘가 먼저 빼서 주어가 되고 be, pp가 될 거야. 지각동사 be, pp가 되는데 이 목적격보호가 얘랑 해서 동사원형 맞지? 얘는 뭘로 바뀔까? to 부정사로 바뀐다. 얘는 2가 살아나요. 2를 써야 돼요. 2를 써야 돼. 알았어? 2 써야 돼. 여기 해서 바로 볼게요. 자, 또 여러분들 지각동사가 있는데, 지각동사도 말고 동사원형 우리 하나 더 있는데? 어? 무슨 동사? 사역동사. 자, 지금 이렇게 능동에 있던 거를 전부 다 수동으로 바꾸는 건데, 지금 이렇게 수동이야. 수동으로 바꾸는데, 얘들아, 사역동사는 누구누구 있죠, 세 마리? make, 그렇지, have, let. 이렇게 세 마리가 있어요. 얘네들도 목적격 보호 자리에 누구를 쓰냐면은, 동사 원형을 쓰는 녀석인데, 얘도 수동으로 바뀔 때 이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주어가 지금 목적어 먼저 빼가지고 주어로 된 거야. BPP 되고 목적격보 그대로 내려 투부정사를 써야 돼. 알았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오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를 수동태로 변형시킨 건데요. 볼게. 목적어를 문장의 주어로 보내고 목적어를 문장의 주어로 보내고, 맞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는 그대로 둔다. 목적격 보호는 그대로 내려온다. 됐죠? 그런데 자, 사역동사랑 지각동사를 수동태로 만들 때, 사역동사랑 지각동사를 수동태로 만들 때 목적격 보호는 뭘로 바뀐다? 2로 바뀐다가 지금 이 소리 하는 거야. 자, 예시 한번 볼게요. He saw a boy sing in a English. 이렇게 해서 그가 그 소년이 영어로 노래하는 걸 봤다라고 남아있어. 맞지?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목적격 보호가 나온 이유가 소울하는 무슨 동사 때문에? 지각동사, 인지하고 감각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ing, 그냥 동사 원형이 온 거야. 따라할 수 있어? 정도 똑바로 전해야 돼. 자, 그런데 자, 소울도 만든 거야. 머리를 앞으로 빼고요, 서울을 워스 PP로 바꿨어. 맞지? 근데 목적격보호 내가 아까 전에
내려오는데 직각동사의 경우는 뭘 붙여야 된다고? 뭘 붙여야 된다고? to 붙여야 된다고. 그래서 to sing in English로 바뀐 거죠. 됐니? 자,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by 이외에 쓰이는 녀석인데 보통 손 쓸 때 by 플러스 명사 써요. 하지만 그 이외에 있는 거 얘네들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자, 얘네들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암기야 용법이거든요. 단어의 규칙이야 이거는. 그래서 be covered with, satisfied with, interested in, engaged in 이래는 암기를 해주면 된다. 자, 시간 1분 줄게. 다시 한번 쭉 읽어보자. 준비 시작. 그리고 밑에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케이. 민재야, 첫 번째 정답 볼까? 1번 정답 거야? 그렇죠, 예지형. Be surprised. 위에 있어요. 자, 위에 보시면은 어딨냐? Be surprised 하면 S인다. I라고 안 써요. 알았니? 자, 두 번째 볼게요. 고기는 냉동고에 얼려졌대요. 민재가 정답 뭘까요? 그렇죠, 얼려진 거니까 강한 거죠. 자, 마지막. Tommy, was made. 무슨 동사? 사역동사의 수동태가 나와있네. 사역동사의 수동태는요, 뒤에 내가 뭐 쓴다고? 투부정사. 그럼 티즈의 정답 뭐죠? 그럼 저투와 씨가 정답이야. 자, 다들 너무 고생했고요. 자, 숙제 말씀드리고 종료할게요. 자, 숙제는 페이지 53에서 60까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손필기 한 번까지 교재에 요점 정리 두 번 해주세요. 한 번에 예시 쓰세요. 53에서 55, 60에서 62 문제 푸시고 한국어 공부석 해주시고요. 홈스토로 하면 돼. ing 끝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기 세분과 남으신 분들 다 마무리 해오시면 됩니다. 자, 다들 너무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